도청시대 전남의 거점 대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국제교류 중심 대학의 기틀을 다지며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70여 년 건학의 힘으로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힘찬 비상을 하는 대학, 바로 국립목포대학교인데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국립목포대학교 최일 총장과 함께 지역사회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개교 70주년이 되는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요, 목포대학교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70년의 역사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목포대학교는 1946년 목포 사범학교로 개교를 해서 1963년에 목포교육대학, 그리고 1978년에 목포철굽대학으로 승격되었다가 1979년에 이 지역의 수원인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0년에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목포 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개교 70주년이 되기까지 정말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제 70주년을 넘어서 향후 100년을 향한 목포대학교의 좀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올 봄에 저희 목포대학교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100주년을 향한 그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내건 기치가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목포대학은 이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서 신해양시대 특성화된 대학이 되어야 되겠다. 둘째로는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이 대학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자.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동아시아 중심의 국제교류를 위한 허브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하자 하는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포대학교가 70년의 좀 역사와 전통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좀 지역에서 사랑받는 대학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제가 그 2014년에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다짐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이 지역의 지역적인 산업 여건에 아마 기인한 바가 있겠지만 국립대학 중에서 취업률이 꼴등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 목포대학에서 배운 지역의 인재마저도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인재 역전 현상, 다시 말하면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이 발전해야만이 이 목포대학도 발전한다는 각오하에 일단은 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꼴찌였던 취업률이 어느새 어느 정도 중위권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도 나왔고, 아직까지는 이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취업하는 이 현상이 많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머무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취업하는 취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징표는 바로 지역이 발전해야 목포대학도 발전하고 또한 목포대학의 인재들이 이 지역에 정착되었을 때 지역이 젊어지고 이 지역의 미래를 이 지역의 인재들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인재 사이클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들이 제가 2년 동안 총장으로 취임해서 노력했고 서서히 그 효과가 나기 시작한 점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인재가 빠져나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역이 발전돼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인재 사이클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게 그럼 취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역의 취업률도 또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이 목포대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올해 좀 입학 지원율 감소를 우려를 했었는데요. 접수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역민들이 아마 목포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인정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같은 경쟁률을 유지했고 전남 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최고의 경쟁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 경쟁률이 높다고 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인재들이 우리 대학에 오게 만들고 그러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게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견주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수시 지원율에 의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정시 모집이 또 남아있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우리 목포대학교만의 특별한 장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포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금이 쌉니다. 그리고 풍부한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목포대학은 취업이 잘 되는 대학입니다.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고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여러분들은 전남의 미래를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남은 한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전을 필두로 한 에너지 신산업, 이 지정학적인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신해양산업, 그리고 농도인 특성인 농업을 6차 산업화하는 농생명 해양수산의 바이오 산업 등이 앞으로 미래를 먹어 살리는 신산업입니다. 이러한 신산업과 함께 전남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목포대학에 오시면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전남의 미래와 목포대학을 믿고 목포대학으로 진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목포대학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정책 워크숍, 또 드론 종합학술대회가 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앞으로 또 드론 산업에서도 정말 강점을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미 그 드론 산업이 전라남도의 지역 산업으로 선정될 때부터 우리 대학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으로 이게 단일화되어 있는 이 대불 산단을 조금은 다변화된 경쟁력이 있는 산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드론 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무인 조종사의 양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드론 산업을 매개로 한 R&D, 그 다음에 드론 그 무인 비행기를 시험 제작 그리고 그걸 산업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야 되고 우리 대학이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 잘 준비가 되면 대불 산단이 또 다른 특화된 산단으로 한 이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 해양, 문화, 산업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론 산업 R&D, 또 드론 산업화 부분에서도 앞으로 정말 지역 대학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야기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현재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취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목포대학교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의욕을 조금 고취시키고 또 다양한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그 사회 수요 맞춤에 맞추어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칭 IPP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현장 실습과는 달리 한 학기 정도를 회사에 장기 현장 실습을 나가서 회사는 장기 현장 실습을 나오는 학생들의 능력을 한 학기 동안 테스트해보고 또한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그 회사의 잠재력과 역량을 테스트해보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미스매치로 인해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한 60여 명의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이 장기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이 교수님들과 이제 대학 본부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40여 명의 학생이 현장 실습을 마치면서 바로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이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에 특히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목포대학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 장기 현장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서 한 130여 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은 영국의 그 샌드위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를 의무적으로 현장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필요한 그리고 회사와 학생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제도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요. 또한 취업의 문이 국내만으로 한정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나가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전략적으로 지금 타겟을 삼아서 올해 이미 그 4명의 학생들을 베트남으로 장기 현장 실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대기업에 무난하게 그 연수 과정을 거치면 취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양질의 취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찾아다니면서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은 이제는 과거에 안주해 있던 종합대학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대학으로 변모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되어야만이 험난한 학력 인구 감소에서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기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럴 정도로 요즘 지역 대학들에게서 이 취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힘을 또 기르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대학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역 연합대학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부산대에서 또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회의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교육부에서 자꾸 이제 대학의 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면 그 국립대학부터 먼저 조금 통합시키려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학력 인구 감소에 극심한 해서 전남의 서부권에 목포대학마저 전남대학에 통합이 되면 전남의 서부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무분별한 통합을 위한 연합대학 체제는 저희들은 국립대학 총장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연합대학은 목포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가령 또한 산업화되어 있는 창원대학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관시켰을 때요. 그러면 목포대학이 부족한 부분은 창원대학에서 보충받고 창원대학이 부족한 부분은 목포대학에서 보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역의 특성과 함께 지역 전략 산학과 함께 국립대학이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연합대학 체제의 모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가 농업이되 이 농도의 특성을 목포대학이 다 포괄적으로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에 있는 안동대학도 또한 경북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형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면 서로 농업 분야에서 협력할 게 있으면 안동대학과 목포대학이 협력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립대학이 새로운 협업 모델을 찾아보자 하는 게 이 요새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국가를 향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연합대학 협업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좀 총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좀 지역과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사립대학들도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은 특성화된 그리고 너무 과다한 규모가 아닌 가령 예를 들자면 저는 목포 카톨릭 대학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목포 카톨릭 대학은 4년제 대학이지만 전공 분야가 3개 분야인 아동, 간호학, 사회복지로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작은 대학입니다. 교수님 숫자도 한 20여 분밖에 되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알찬 대학이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나름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이 지역과 연관된 특성화된 쪽에서 찾아야 되고 이 지역의 중심 국립대학의 목포대학은 그러한 대학을 공공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조그만 대학들이 대학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교양가정부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가가 목포대학이 지원을 해서 주변의 사립대학 그리고 해사 계열의 양성은 특성화되어 있는 목포해양대학, 초당대학, 세안대학 같은 대학의 기초학문의 배양에 그리고 교양가정부를 지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호보완적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간에도 새로운 상생의 협업 모델이 반드시 창출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을 저희는 지금 꾸준하게 교육부에 그 주장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교육, 고등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별 재정 지원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좀 사립대학과 이 국립대학의 상생을 통해서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목포대학교의 이슈 중 하나죠. 바로 의대 유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목포대학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 의대 유치를 정말 염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요. 이 의과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좀 약간 궁금합니다. 1990년 그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목포대학의 의과대학 유치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한 발짝도 진척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립대학에 그리고 전라남도에 이 그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금은 이제 지금은 냉철하게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 지역의 제3차 진료기관인 종합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받는 의료의 불균형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에 종합병원이 먼저 세워지는 게 좀 먼저 빠른 순서가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목포대학의 의과대학을 개설을 해줘도 의과대학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병원이 없으면 의과대학 교육은 유명무실합니다. 당분간은 어디에 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서부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먼저 저는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종합병원이 활성화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목포대학의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쉬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떨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고, 다만 언젠가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섬에 대한 공공의료 인력의 보급 차원에서도 목포대학의 의과대학 그리고 목포대학에 오는 의대생들은 공공 낙후, 이제 낙후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의료인의 양성기관으로 성장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조금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낙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종합병원 그리고 포괄적인 의료 체계 지원 서비스를 함께 모색해 갈 때 목포대학의 의과대학도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의과대학이 왔을 때 얻는 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분야도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 이제 희망을 갖지만, 현재의 목포대학 재정 여력이나 그걸로 봤을 땐 대책 없이 의과대학을 유치했을 때는 부도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을 때 조선대학을 설립하도록 전 도민이 후원해 줬듯이 목포대학이 의과대학을 유치되고, 국립대학이지만 굉장한 고통분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전라남도 도민이 전도적으로 목포대학을 지원해 주셨을 때 의과대학이 훨씬 더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상황, 또 목포대학교의 다양한 장점, 현재 지역 국립대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해 드릴게요. 목포대학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70년이 된 역사 깊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목포대학은 지역민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끌어주었을 때 목포대학은 발전합니다. 바로 그러한 지역민의 사랑을 보답받기 위해서 목포대학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이 발전하고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목포대학에 오는 지역의 인재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역이 문을 닫지 않고 인력이 이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목포대학이 있습니다. 지역민은 끊임없이 이제까지 사랑해왔던 목포대학을, 목포대학이 100년을 향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사랑받는 목포대학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서 배움, 취업, 나눔이 강한 대학,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